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분 뉴스 안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참 마음이 짠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연예인은 연예인인 게 뭐 행동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관심이 가요. 아 그러게요. 네. 사실 경찰서에 출두할 때 네. 진짜 거의 영화 한 장면 찍는 거였어요. 손키스 날리시고 머리도 다 세팅하시고. 그러게. 그 손키스 날리는 그 출두 전에 출두할 때 봐가지고 또 무슨 심파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나 변호사가 없어서 내가 오늘 진술 거부한다 이러가지고 다시 딱 들어오는 거. 이건 뭐야? 완전히 관심을 계속 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을 끄는 걸 봐서 저분이 진짜 누구랑 진짜 좋은 사이 없고 사귀었다 라는 네. 거가 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의구심과 진짜다라는 의구심이 양쪽에 다 생겨가지고 이거 진짜 심리학자인 저에게 새로운 연구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또 더 재밌는 게 그 네. 김부선 씨 옆에 이번에 강용석 씨가 같이 출때 이야. 사실 저 항심소에서 강용석의 심리에 대해서는 네. 아직 내가 한 번은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정치인으로서 강용석에 대해서 다뤘지 그 정치 연예인으로서의 강용석에 대해서는 안 다뤘는데 네. 이분은 확실히 연예인으로 변신하신 것 같아요. 네. 연예인으로 변신하면서 이분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요? 연예인 담당 변호사. 와 사로님! 사로 선생, 혹시 그 구하라라고 하는 분 구해주는 연예인 변호사 되실 가능성은 없어요? 연락만 되면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죠. 이분은 지금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강용석 씨는 뭐 이 연락만 되면 이래가지고 했어요? 강용석 씨는 자기가 맡고 싶다라고 그렇죠. 자기 SNS에도 올리고 그 수차례 연락을 해서 출두 네. 직전에 네. 그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게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오. 그러면 본인이 구하라 씨 변호를 무료로 하겠다. 뭐 성공보수 또는 착수금 없이 뭐 이런 조건 상관없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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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실 생각 있으신가 보네요. 당연하죠. 아 혹시 유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용석 변호사도 이 공적인 사건을 자기가 맡았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이 공익적인 그렇죠. 사건이라고. 오늘은 그래서 누구나 맡고 싶어하는 이 사연을 쟁취하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사연이거든요. 아 그래요? 분석해달라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기 인형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배우 김부선 씨가 강용석 씨를 이재명 지사 관련한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해 세간이 떠들썩한데요.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의 조합이 너무 생소했는데 계속 보니 환상의 짝꿍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이 두 사람의 심리와 욕망 그리고 사건의 추이를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부선 씨는 지난 2013년 SNS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를 폭로하는 듯한 글을 올린 스캔들에 불을 붙였는데요. 완강하게 부인하던 이재명 지사 측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6월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을 고발한 사건과 김 전 후보, 김부선을 맞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며 지난달 공지영 작가와 김어준, 주진우 등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이재명 스캔들 의혹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김부선 씨는 9월 1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김부선은 변호사 강용석과 함께 출석해 주목받았는데요. 하나, 일단 김부선 씨의 손키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김부선 씨의 애티튜드는 경찰서가 아니라 레드카펫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라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됐을 것 같은데 8월 1일 조사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벌써 승리를 예감하신 걸까요? 둘,
강용석 변호사는 일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에 불과하다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휴대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연락 올리겠다는 글을 남기는 등 김부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 경찰서 오는 차 안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셋.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 김부선과 강용석 변호사가 함께 이번 사건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짝퉁 참여연대라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5년 동안 박원순 시장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다. 같은 진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저희들도 지지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부선은 적폐를 밝히는데 진보 보수가 어딨느냐, 우리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이골이 났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무능한 박주민 변호사가 강용석 씨를 추천했다는데 진보 보수 떠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유능한가요? 강용석도 불륜 의혹 있잖아요. 매도 맞아본 놈이 잘 맞는다고 불륜, 숨겨본 놈이 숨기는 놈을 더 잘 잡으려나요? 듣자하니 박주민 의원은 거짓말 안 한다는데 저도 믿어야겠죠? 넷. 강용석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사람들의 관심? 다시 정치할 수 있다는 희망? 온 국민이 김부선 씨 사정을 알다 보니 강 변호사는 수임료에 대해선 무료인지 아닌지는 의뢰인과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섯.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잖아요. 변호사 자격은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을 때 정지된다는데 정작 강 변호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담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세간에는 공익 목적의 이 사건을 맡으면 자기 재판에 이득이다 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여섯.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민아 씨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김민아 씨는 강 변호사가 시킨 것으로 주장했고 강 변호사는 남편으로부터 김민아 씨가 소취와 허락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보여지시나요? 박사님, 사실 모두 까기라고 아까 한 말은 농담입니다. 박사님께서 인간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 주시는 건데 그걸 저 같은 사람들이 단순히 깐다 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특히 이번에는 강용석 씨를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심리가 궁금한데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분도 모두 고소의 인형이잖아요. 얼마 전 150일의 방송에서 칠링 이펙트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노예 길들일 때 본보기로 겁주는 거요. 강용석 이분도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일반 네티즌들이나 언론들 막 고소하셨잖아요. 아무튼 만약에 이 사건이 채택된다면 이왕이면 안전하게 방송되길 기원합니다. 네, 안전하게 방송되기를 기원한다면 내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 강용석 씨로부터 고소당하고 김부선으로부터 고소당하고 도도맘으로부터도 또 뭔가를 당하고 당할 일이 많을 테니까 알아서 잘 설명하세요. 이야기네요. 네. 이야, 갑자기 무서워요. 근데 이분 사연 진짜 긴데 네. 대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일단 손키스의 네. 의미. 손키스. 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네. 보통 그걸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랑의 확인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경찰에 들어가 본인의 사랑의 확인을 해요. 누구와의 사랑을 확인해요? 그와의 사랑일까요? 그렇죠. 얼마나 그거를 배우답게 상징적으로 잘 알려준 거예요. 그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나는 지지자들.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재명 도지사와 한때 내가 사랑했다는 사이였다는 걸 확인받으러 갑니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지사랑 나는 사겼지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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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고 싶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약서 도장을 차 안에서 찍었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강용석 씨는 이 사건을 막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열정 있는 대상으로. 그러면 혹시 강용석 씨가 김부순 씨를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첫째, 김부순 씨는 강용석 씨하고 사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행위는 특히 사랑하는 행위, 이거를 메이팅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동물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전에 했던 행동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김부선 씨가 강용숙 씨한테 매력을 느낄 것인가? 도움을 주면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재명 씨와 사랑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뭐 그때 도움을 줘서 이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하고 사귀었어요. 도움을 안 줬는데 그냥 줬는데 사귀었네요. 알았죠. 네. 김부선 씨는 사랑을 하는 거는 그냥 좋아서 이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구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부선 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용석 씨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서로 사귄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강용석 씨도 그러면 뭐 외도라는 거를 해봤잖아요, 그죠? 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소송에서 이미 졌으니까. 소송이 졌으니까 했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네. 그 했던 그 도도맘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강용석 씨는 나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안 나지 않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강용석 씨하고는. 최소한 10살. 그럴 때 강용석 씨가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거나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질 것 같네요. 네, 알겠죠. 이게 연애의 심리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돼서 일어나요. 그럼 두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냐 또는 어떤 의미로 보냐면 서로 이 사건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이 변호사로서의 열정적으로 이 사건에 매진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김부신 씨 하고 차에서 찍었다 해야지 강영숙 씨가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재명 지사하고 그때는 이재명 변호사와 김부선 씨는 어떤 관계라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야기를 해. 소송 의뢰를 했는데 결국에 도와주진 않았지만 자기 사무장 통해서 몇 번 상담을 했다. 그 말은 도와주지 않았지만이 아니라 수임을 받지 않았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사무장을 통해서 그냥 토서시킨 그 정도 수준으로 대우했다 이런 거야. 그러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개무시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시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데 실제로 김부선은 그 반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김부선과 이재명의 사건의 기본적인 이미지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 씨는 현재 강용석 씨가 보이는 그런 위치와 변호사로서 태도와 반대일 뿐 아니라 김부선 씨와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조금도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마치 변호사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과 김부선의 처음의 관계의 속성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달라진 관계의 속성과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 강용석과 김부선의 관계의 속성이 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 성향이 다른데 김부선 씨가 평소에 진보 쪽을 지지했고 근데 이런 말을 했어. 5년 동안 박원순 시장과 참여연대 활동을 해서 강용석이 진짜 참여연대고 이재명 씨는 짝퉁 참여연대다. 그리고 적폐는 진보 보수가 어딨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의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발언에는 먼저 참여 연대의 정의가 뭐냐 여기도 연대가 있네요. 저 연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여 연대 그 다음에 이제 적폐 이 두 가지 단어에 해당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처음에 참여 연대. 강용석 씨가 이 참여연대 했을 때 참여했을 때 그 참여연대는 진보예요? 보수예요? 진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니에요. 참여연대는 권력을 가진 집단과 있을 때는 보수고 권력을 가지지 않은 집단하고 있을 때는 진보라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박원순 변호사도 근데 같은 시기에 계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분들은 권력이 있을 때였어요? 없을 때였어요? 권력이 없을 때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강용석 씨도 정치권에 참여하지 않을 때예요. 아, 그럼 이재명 씨가 계실 때는 권력이 있을 때였나요? 아마 정치에 참여했거나 권력에 참여연대가 권력에 있을 때죠. 참여연대가 권력에 있을 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참여정부. 그렇죠. 아. 참여정부. 아.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참여연대가 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짝퉁 참여연대, 진퉁 참여연대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건 진보냐 보수냐 구분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고 누가 권력을 쥐었느냐 지지 않았느냐 권력에 다가가느냐 다가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느냐 그거를 알려줄 뿐이다라는 거죠. 거의 야당 여당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박주민 변호사를 무능하다고 김부선 씨가 이렇게 비난했었는데 이 강용석 왜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를 무능하다고 김부선 씨가 비난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분하고도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부선 씨가 그 변호사를 무능하다고 누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건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변호사를 일반 사람이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승소, 돈 이런 걸까요? 그렇죠. 그 변호사한테 자기 일에 대해서 맡겼거나 물어봤는데 자기 사건에서 패소를 했거나 별로 영향가 있는 도움을 못 얻을 때는 일반인이 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자식 돈 밝힌다. 그 자식이 성질이 더럽다.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한테 뭔가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영향가 있는 도움을 못 줬던 경험이 과거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 무능하다고 표현한 박주민 의원이 추천한 유능한 강용석 변호사 이게 전 약간 당황스러웠거든요. 그것도 변호사의 어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변호사가 다른 누군가를 추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그 친구 유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누군가를 다른 변호사한테 사건을 추천하는 거는 네. 그 변호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네. 내가 이 사건 맡기 싫고 이 사건 내한테 돈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다는 사람 있으니 그분한테 가세요. 거의 이런 식이네요. 강윤석 씨가 원했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김부선 씨 네. 하고 엮여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귀찮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빨리 떼놓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박주민 의원은 거짓말 안 한다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유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이유가 이러는 게 있어서 때는 그런 표현을 써. 내가 표현이네요. 소개 멘트. 그렇죠. 네. 내가 둘리 씨 보고 둘리 씨 참 오늘 아 이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네. 둘리 씨한테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둘리 씨를 오늘 너무 구박을 해서 둘리 씨가 울지 말고 다음 주에 꼭 나오라고 격려하는 격려 멘트인가요?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이해가 됩니다. 보통 아침에 저한테 이쁘시네 이런 말 안 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아 이쁘시네요 이러거든요. 그런 의미였군요. 그 다음에 강용석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강용석은 본인이 도도망가의 스캔들 때문에 아주 찌질남으로 맞아요. 자리 잡는데 네. 또다시 그럴 때 강용석 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수많은 여성 팬들 여성 지지자들이 다 강용석 욕하게 된 거 알죠? 그러니까 강용석은 이제 도도마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본인이 나쁜 놈이 됐고 원래 강용석의 이미지를 건전한 정치인 또는 건전한 남편 또는 아버지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좋게 생각했던 그것도 약간 빵점 됐죠? 네. 그랬을 때 완전히 강용석은 어떤 측면에서 대중적인 측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이 상황에서 어쨌든 모든 사람만 아니더라도 김부선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계기로 그 잘렸던 방송들에서 다시 나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텐데. 그럼요. 그럼요. 왜 강용석 씨 섭외 안 하냐고 이렇게 또 놓으면 이 방송은 무조건 어떤 양아치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사람들 관심을 끌만한 사람도 다 데리고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정치인도 아니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네. 스캔들 불륜 또는 로맨스 그레이 뭐 뭐라고 이름 붙였으면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체험도 하고 아. 본인이 또 이야 이거 원래 사건은요 이 서로 상방의 주장이 다르는 그리고 그게 있는 사건 한쪽은 클라이언트와 변호사 사이로 알게 된 것뿐이다. 한쪽 우리는 아주 깊은 관계였다. 이거는 거의 지나다가다가 서쳤는데 너는 성추행했다. 아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서친 건데 당신 누구십니까?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그래서 첨예한데 첨예한 네. 차이거든요. 네. 이 사건은 강용석 씨가 맞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성에 있는 새로운 회복, 정의를 새롭게 왜냐하면 한쪽은 도지사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네. 한쪽은 한물간 영화배우고 돈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돈을 무료가 아니라 돈을 주고서라도 맡아야 되는 그렇죠, 사건이네요. 그렇죠. 이 본인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이제 진짜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을 위해서 나서는 정치인 그리고 권력에 대항하는 그리고 권력이 좋아서 한때 깊은 정을 나눴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야멸차게 정신병자로 모는 그게 사실이라면 네. 예, 김부순 씨 주장이 사실이라 그렇게까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 이거는 아침 방송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잖아요. 한때 우리 때는 그러셨어요. 이 내가 이 사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를 책값 그리고 내 몸도 주고 영혼도 줬는데 저 인간이 구실 패스하고 나서 모른 척하고 그래서 나는 병들고 아픈 몸으로 내 스스로 그냥 인생 죽고 배고픈 거리에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네. 뭐 이런 스토리들 네. 거의 60년대에 그 스토리에 지금 비련의 주인공이 김부선 씨가 되려는 이 마당에 오빠 아니구나 동생이구나 동생 믿어요 누님 제가 누님을 다시 남주 된 거예요 그렇죠 와. 지금 드라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현명한 선택이시네요 강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네. 원래 강용숙 변호사가 정치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지만 이 연애 감각은 그래서 연애 프로에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 감이 있으시구나 그 다음에 강 변호사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받으셨는데 본인은 뭐 담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문서 위조가 징역 2년까지가 되나요? 보통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형이 쉽게 힘들어요. 그리고 변호사고 그리고 명색이 또 국회의원까지 했고 또 본인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재판 내리는 판사가 다 아는 사람이고 그래 뭐 서로 눈빛으로 말해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형량을 물어서 AI 판사한테 물으면 나와봤자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AI 판사예요? 그렇죠. 왜? AI 판사는 형량만 물어보는 용도거든요. 아, 순수한. 그렇죠. 그 다음에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민아 씨 남편 관련해서 위임장 위조하고 소송 취하하게 도장 찍게 해서 혐의로 기소됐잖아요. 네. 근데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시킨 것이라고 하고 강 변호사는 그냥 김 씨가 한 줄 알았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의 사이가 이제 어떤 관계였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건 사랑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아까는 이야기했잖아요. 한때 사랑했으나 사랑이 식었을 때는 이거는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확하게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망과 겪는 것이 지금 그대로 재현돼 있는 상황이고 강용석 입장에서는 차마 그 뻔뻔한 강용석조차도 하지 않는 부인을 이재명 씨가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씨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어보신 걸 다 여쭤봤는데 고소 당할까요? 누가요? 저희요. 아,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려면 사실관계, 허위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에서 허위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을 말해도 모욕죄 되잖아요. 사실을 말하면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네. 우리는 양쪽의 입장을 다 언급을 했거든요. 네. 제가 끊임없이 이 두 팔을 들고 여기 이렇게 한 게 뭔데요. 오늘따라 팔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럼요. 이 양적 입장을 공평하게 다 언급했기 때문에 네. 이 신문 기레기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도 언론을 지향하는 황심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